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탈링. 주얼리. 그렇구만. 누구요? 전직몰라님 후원 5,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 수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몰라님. 5,000원 고맙습니다. 이것도 좋은 작되겠네. 메커. 야. 아, 뭔가 거대한 금액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이런 게 저도 참 고민이 많았었던 아이템 중 하나죠. 아, 그렇지. 아, 2초, 2초. 올스텐. 아, 좋은 옵션이지. 크리크리슬샷. 아, 좋은 옵션이지. 크리 럭럭. 아, 그렇지. 야, 결국에 다 걸리게 생겼네, 그지? 아. 000000. 야, 이거는 난해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지? 야. 네, 여기요? 아, 네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견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스칼렛을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아케인을 어떻게든 구해서 집착을 하는 게 나을지. 근데 제가 아케인 방어구는 17성, 20성, 띄우다가 터진 게 있어가지고 17성 위로는 안 올릴 생각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견장을 스칼렛 숄더 놀장을 낄지 아니면 그냥 아케인 집착할지. 17성을 스칼렛 낀다고요? 아니 아니, 아케인 17성을 낀다고요? 네. 차근차근히 하려고 지금. 아, 근데 아, 이거 결국에 네. 나중에 다 막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자기 다 주원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 나중에 되면은 놀공 리턴작 때문에 또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근데 큰 욕심은 안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케인 갔어요? 이게 제가 메이플을 잘 몰라서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아, 예. 그래서 늦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에? 네. 아, 늦었어요. 놀궁 리턴작 하긴 늦었는데. 예, 예. 아, 차라리 앱솔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어떤 거요? 앱솔이요, 앱솔. 아, 앱솔이요. 원래 앱솔에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아, 앱솔에서 넘어왔는데 이상하게 넘어와가지고. 예, 앱솔 17성 끼다가 넘어왔는데, 아, 별로 세진 것 같지도 않고,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올랐죠. 왜냐면은 공격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거의 그냥 18성, 19성 이렇게 끼는 느낌일 것 같은데 아케인 쉴드 주원작에서 쓰는 거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적인 그림을 좀 잡아주시면. 아, 주원작 하기에는 결국에 이 아케인 17성 쓸 바에 22성이 좋단 말이죠, 그죠? 그쵸, 그쵸. 근데 아케인은 작아질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 바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네. 큰 욕심 없으시면 그냥 아케인 다시 팔고 22승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 무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 무기는 이대로 끼시고요. 네. 앱솔을 다섯 개 맞춰야죠. 신발, 장갑. 무기는 그대, 그리고 아, 신발, 장갑, 만토, 견장, 인장. 모자. 모자. 그게 나을 거. 근데 모자도 매물이 없어서. 기다려야죠. 뭐 기다리는 거 아니면 직접밖에 없죠. 기다리거나 직장이야. 그 정도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보통 지금 스펙이면은 네. 무릎 몇 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다 맞춰진다면요. 근데 하트는 왜 끼워놨어요?
하트는 왜 껴놨습니까? 안드로이드가 있거든요. 아 지금 템이 몇 개 빠져 있어요 지금. 장비창에서 안 껴져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팀들이. 그렇죠. 아 배지는 만드시는 중이고. 네. 뭐 올라올 때마다 사고는 있는데 잘 안 올라와서. 반지도 맞추셔야 되고. 네 반지도 마이링 가야겠죠? 예예. 예.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노을12 마이스터링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칼렐링. 아 스칼렐링은 여기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로라에서. 늦지 않았습니다. 도치 서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김건민님 후원 11,2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치님 생각은 그냥 앱스토어를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고. 네. 아, 템을 다 팔고 도시로 와서 행매를 하라고. 아.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리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리프 한다 그러면 아 여기서 리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이 사람이 없을 거라 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게 좀 현실적이긴 하죠. 아... 최근 리프 때 아마 오로라에 사람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 한 달 돼가지고 네. 어, 그 당시에 그랬어요. 되게 많이 간 줄 알고 사람 많아졌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되더라고. 아... 그리고 리프가 도시 서버가 안 열려가지고 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냥... 보면은 그 사람들끼리 그거죠? 어... 아... 그러면은 그냥 다 정리하고 도시 가는 게 답이네요. 아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지금 하고 오시면은 포기할 게 많잖아요. 캐릭터 레벨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엠블럼도 다시 해야 되고 하트도 다시 해야 되고 젠팩업도 다시 해야 되고 자덕배 3개 샀는데 다 버리고 와야 되니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쵸. 실질적으로 이걸 또 다 버리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쵸. 알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아 네. 아 저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네네. 아 만약에 그냥 제가 이 상태에서 낀다 그러면은 아케인 견장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아 뭐 22성 기준으로 아케인 견장이 나을까요? 아니면 스칼렛 놀 12성이 나을까요? 아케인이 낫죠. 아케인이요? 아 네네. 22성 기준으로 따지면 아케인이 낫죠. 뭐 스칼렛링이 좋으려면은 추업도 추업이지만은 잠재도 좋아야 돼가지고요. 똑같은 기준점으로 아... 잡으면 당연히 아케인이 더 좋죠. 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네네.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 없습니까? 네네. 네. 네. 템은 또... 다 이제 반지하고 액세서리는 사오시는 거죠? 네.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액세서리가 도미도 하실 거고 메커도 메커란다. 놀12 라썸필 이런 거 가져오시려고요. 지금 놀장을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놀장을 간다 그러면은 놀장 가기 전에 먼치님 말씀대로 그냥 놀금 리턴 작을 다시 해볼까도 싶기도 하고. 아 돈의 차이겠죠 그죠? 그쵸. 놀금 리턴 하는데 보통 한 200장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북이당요? 네. 모자 같은 경우는 뭐 더 들 수도 있고 모자는 자기 더 높으니까요. 아 근데 지금 뭐 놀금 주문서 구하기도 힘들어서. 아 이게 아 놀금 주문서는 이제 그거 떴을 때 해야죠. 이벤트. 네 이벤트 나왔을 때 보통 그거는 네. 사요 사람들이 한 장당 얼마씩 해가지고. 아 그거 작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히 나로 해가지고 힘드네요. 아 오로라에서 힘든 건 아니에요? 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 나로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골치 아픈 템 세팅이죠. 아 이게 저도 예전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주원작을 하고 그냥 아켄시에드를 17성 쓸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그건 아니더라고. 그 장갑은 사온 거라. 네네. 장갑은 나름 돼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그 네 그 장갑 돼 있는 거 사온 거예요. 아 그죠. 직작이 아니라서. 네. 아 어렵군요. 어려워요. 그 나중에 제가 또 신청하면 무릉이나 한번 해주십시오. 아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